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적 분란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란드 부장관 대행은 지난주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provide security support in all categories, including new investments and new weapon systems.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2년 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 군을 지휘해온 인물입니다. 미확인 정보로 떠돌던 총사령관 해임설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4일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 요인이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усунення Залужного з посади головкому, піти зараз на відставку Залужного, опалу і все, що з цим пов'язано, означає, що ну, це політична криза.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번 주 후반에 국경 안보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에 관한 11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타결이 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해당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